에듀팝 꿈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에듀팝 첫 만남. 인터넷 주소창에 www.edupad.go.kr을 입력합니다. 학생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교사, 관리자, 학부모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에듀팟의 기록 영역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 활동의 4개 영역인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과 자기소개서, 특기적성 교육 중심의 방과 후 학교활동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 영역에 스스로 기록하고 교사는 활동을 확인하여 승인합니다. 누적된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은 포트폴리오로 작성하여 원하는 대학이나 기업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에듀팟 따라하기. 에듀팟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에듀팟이 처음이라면 회원 가입을 하세요. 회원 가입 후 선생님이 아이디를 승인해 주셔야 에듀팟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했을 때 아이디가 사용 정지라고 나오는 경우 담임 선생님께 아이디를 사용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드리도록 합니다. 에듀팟에 로그인을 하시면 사용자 화면이 보여집니다. 사용자 정보 아래에서 쪽지함, 승인 내역, 최근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 주요 활동을 입력할 수 있는 바로가기 메뉴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내가 기록한 체험 활동 현황 및 포트폴리오 등록 정보, 첨부 파일 잔여 사용량 등 나의 체험 활동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 영역별로 살펴볼까요? 자기소개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가장 먼저 기록하는 부분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기본 정보,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장래 희망, 고교 학습 경험, 역경 극복 사례, 학업 및 진로 계획을 입력합니다. 기본 정보는 자기소개서 제목부터 차례로 입력하며 승인 교사도 지정합니다. 나머지 내용도 다 기록했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내용을 저장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승인 요청을 눌러 승인 교사로 지정했던 담임 선생님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최대 10개까지 작성할 수 있으며 이미 저장된 자기소개서를 이용하여 작성할 경우 복사를 눌러 새 파일을 만든 후 내용을 수정하여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란에 남과는 다른 나만의 특별함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소개해보세요. 자율활동의 내용 입력을 위해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활동명, 활동 구분, 기간, 장소, 승인 교사를 입력합니다. 첨부 파일은 추가 버튼을 눌러 등록하며 자율활동의 목적 및 내용, 소감을 기록합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 후 마지막으로 승인 요청을 누릅니다. 자율활동의 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 특색활동 속에서 나의 자주성과 사회성을 잘 나타내는 내용을 기록해보세요. 동아리활동의 입력 방법도 앞과 동일합니다.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연계해서 참여했다면 학교에서 결정한 영역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동아리활동의 승인교사는 동아리 담당 교사로 지정합니다. 단순한 활동 실적 나열보다는 자신의 소질과 연관된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내용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봉사활동은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기록합니다. 동일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우 매번 기록하지 않고 학기별, 분기별로 활동기간을 정하여 기록합니다.
봉사활동이 동아리활동이나 진로활동 등과 통합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보다 중점적인 활동의 영역에 기록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보다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활동 후 변화된 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진로활동은 진로상담활동, 진로탐색, 진로체험활동, 자격증 및 인증 취득의 세 영역이 있습니다. 진로상담활동에서는 진로, 학습, 친구관계, 가정문제 등에 관한 상담 내용을 기록하며 진로탐색, 진로체험활동에서는 학교정보탐색, 학교 및 직장방문, 직업체험활동 등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자격증을 입력합니다. 방과 후 학교 활동은 학생이 지속적으로 참여한 특기 작성 및 진로와 관련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활동 내용을 기록합니다. 교과 보충 프로그램은 기록하지 않으며 한 프로그램을 마친 후 약 20에서 40시간 단위로 자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각 영역의 내용을 다 입력했다면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성 버튼을 눌러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포트폴리오에 담을 활동을 선택하고 지원 대학을 조회합니다. 배경 이미지를 선택한 후 포트폴리오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포트폴리오가 생성되면 이북으로 보거나 출력이 가능하며 최종 포트폴리오는 대학 진학 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는 에듀팟과 나이스의 연계로 보다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교는 연간 교육과정을 3월에 나이스에 입력합니다. 입력된 교육과정이 에듀팟에 자동적으로 기록되어 학생들은 활동 내용 및 소감을 보다 편리하고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기 단위로 마감 단계에서 활동 내용을 승인하여 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승인된 내용은 포트폴리오로 작성하여 전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에듀팟 궁금증 해결. 에듀팟, 활동 내용만 잘 기록해두면 된다? 글은 최대한 길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에듀팟, 독서활동 쓰기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꿈의 날개가 활짝 펼쳐지도록 에듀팟이 소중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